풀어져서 지금 햇빛이 나는 곳은 따뜻하고 여기는 춥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건강하시네. 우리가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제일 잘하는가? 기도가 잘된 사람, 기도가 못된 사람 어디에 달렸을까요? 마음먹기 달렸죠. 마음은 어디로 나타나죠? 얼굴에도 나타나고 목소리 퍼져. 그래 맞아, 입으로 나타나요.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입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말끝마다 아마 이렇게 꼬투리 잡고 하면 이거 기도가 됐다 할 수가 좀 어렵죠, 그죠? 말끝마다 이제 그 못생겼다, 뭐 핀잔 주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키 작다 이러고 막 이렇게 외모 가지고 뭐라 하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를 일으키거나 눈빛만 딱 눈빛 시기 질투하는 눈빛이 딱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눈빛하고 입하고 다 표시가 나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천수경을 하루에 108번씩을 하고 금강경을 하루에 10번 이상씩만 하고 하더라도 눈빛이 잘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렇게 뭐 겼는지라고 이렇게 하거나 말이 또 이렇게 사납고 이러면, 네, 사납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상대를 생하는 관계인지, 극하는 관계인지, 주로 생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상처 주는 사람, 또 상처 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상처받으면 계속 받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결국은 힘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행복한 말을 해주는 사람,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기운을 내게 해주는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역시 기도를 잘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팔정도에 근거하는 거예요. 팔정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제자들은 팔정도를 모두 다 행하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팔정도를 하여야 되느니라. 고통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소멸해야 되죠? 팔정도를 행하여라.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올바른 견해라는 게 기도는 내 말과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올바른 견해잖아요.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차별하지 않고 별로 부러워하지 않고, 많이 가지면 부럽긴 해도 부러워 안달할 필요는 없고, 아이고 많이 가져서 좋겠다, 이렇게 나는 덜 가졌지만 그래도 괜찮아, 예.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과 적게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 나는 전생에 어느 순간에 많이 가졌고 어느 순간엔 없었고 어느 순간엔 남자였고 어느 순간엔 건강했고 어느 순간엔 아팠었어. 그런데 지금은 불법을 만났잖아. 천금과 불법을 서로 바꾼다면 바꾸겠냐? 바꾸겠죠? 100억과 절 다니고 안 다니고를 바꾼다면 100억을 선택하겠죠. 여러분들 100억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이제 눈앞에 100억이 나타날 때나 그러는 거고, 100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1000억을 준다 해도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결연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거든요. 갑자기 천억이 나한테 생기는, 천억과 불법을 바꾸자는 이런 생겨날 일이 없어요. 이제 바꾸자면, 누가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천억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런 일 안 생기니까 괜히 그런 말에 혹해서, 이게 이제 어리석으면 그런 말에 혹해서 야, 나 천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약간, 아, 생각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바른 견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따라서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이가, 자식의 나이가 15살이 넘으면 자식을 버려야 된다고. 더 이상 자식이 아니고 동반자고 도반이라고. 15살이 넘도록 아이를 아 취급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부모를 미워하진 않아도 말을 하기 안 하게 돼요. 말문이 닫혀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돼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서로 동반자, 16살이 되면 다 큰 성인이에요. 성인처럼, 아직 어리지만 성인처럼 대우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해지죠.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 견해,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이는 내 아는 영혼 아가 아니다. 나이가 지나면 성인이고 그러면 아가 아니라 같이 동반자다. 또 나이가 더 들면 내가 80이 되고 아이가 50이 되면 그럼 거꾸로 내가 아들한테 아가 아니라 성인으로 보듯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경제력이 없어. 몸이 아파. 우리 아들은 나한테 용돈을 줘. 그럼 내가 잘 보여야지. 돈 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돈 주는 사람한테. 아들, 딸한테 잘 보여야. 내가 뭐 해줄 게 없냐 이러면서 잘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돈 주는 아들, 딸이 돈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넌 나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면서 뻔뻔하게 막 그렇게 뻗대고 막 욕, 고집 부리고 막 안 오면 안 온다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뭘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막 뭘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그러면 집착이 너무 심해서 어리석은 거고요. 이제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내가 80이고 아들이 50이면 그러면 아들이 윗사람, 이제 딸이 윗사람이고 며느리도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주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해간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열반 적정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열반이라는 것은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 그 내가 굽신되고 내가 아부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참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면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꿀리는 것 같고 아랫사람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암 걸려요. 곧 있으면 그런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배신당하고 그런다니까요. 상황이 바뀌면 이제 내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 이제 그렇게 고맙다,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것이 열반 적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갑진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갑진년은 갑진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갑이죠. 갑지도록. 갑진년에는 은근히 이렇게 마음이 들뜨기가 쉽거든요. 이민 개묘년은 마음이 좀 침울하니 뭔가가 좀 이제 될 듯한데 뭐가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아, 잘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갑진년에는 뭐든지 쉽게 잘 되는 게 좀 있어요. 때는 마치 이민 개묘년이 새벽 4시 정도라면 해가 뜨기 바로 이제 어슴풀에 뜰 것 같기도 하고 안 뜰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 보면 4시쯤 되면 4시 아직 어두워서 해가 안 뜨나 이러는데 이제 곧 있으면 5시 반쯤 되면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게 갑진이에요. 갑진. 그게 갑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야. 이민 개묘년은 드러날 것 같은 희망이에요. 근데 갑진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도 행동도 급하게 탁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실수하기 쉬운 때이기도 해요. 아, 올해 목표 말 실수하지 말자. 말 실수. 말 실수라는 것은 그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요. 내 마음 중에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게 욕심내고 또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평정한 마음, 자비, 희, 사 중에 사무량심? 사무량심이 평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평정한 마음이 유지되어야죠. 내 마음이 자로 팽팽해져야 되고, 비로 팽팽해져야 되고, 희로 팽팽해져야 되고, 사로 팽팽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그 일이 딱 생겼을 때 급하게 탁탁 이렇게 급하게 아니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왔어? 돈 벌어야지. 왜 왔어? 이렇게 부부 그 자식들이 부부관계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모른 척하고 이제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싸웠다며 이러면서 뭐 별거 아니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감정을 막 높여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러기 사랑하면 마음이 급해져요. 사랑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관심 있고 잘해됐으면 좋겠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 그 자칫하다가 그 급한 마음이 우리가 자식을 망치는 자식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에게 급해져요 자꾸.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내 감정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관계가 좀 자식들이 착해서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거지.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안 착했으면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말만 하면 다 걱정하는 말만 하잖아요. 걱정 누가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말 또는 시기 질투하는 말 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상대를 진짜 위하는 말. 우리 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우리 딸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그리고 내 친구는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여러분들 제가 걱정한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맨날 걱정하는 말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처음 보면 좋아하지. 아이고 건강하십니까, 보살님? 어디 아프시 무릎 괜찮으세요? 어디 뭐 아유 이렇게 병원은 다녀오셔서 처음 할 때는 좋아하지만 맨날 그래봐요. 듣기 싫어요. 아무리 걱정해 주는 말도 자꾸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또는 배우자나 또 친구나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참된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잘하려고 천수경을 하는 거예요.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하면 마음이 평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문을 자꾸 들어야지 자와 비가 중요하다는 거.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늘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이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리라. 머릿속에 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늘 생각하면 마음이 무장해제돼요. 그냥 편안해져요. 머릿속에 돈, 저거 가져야 되는데 이만큼 뭐 해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나는 큰 자비 그 관세음보살처럼 큰 슬픔 연민심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즉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불법을 공부하지 않냐고 저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도로 싸우고 저렇게 서로 갈등한 아우 안타까워라.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비무량심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행복해야 돼. 그 좋은 일을 하는 걸로 행복해야 돼. 우리 절에 가자 행복해야 돼. 이제 뭐 그 기와장 쓰자 행복. 어디에 기부하자 행복. 봉사하자 행복. 자식하고 어디 봉사하러 다녀보세요. 좋아요. 절에 가자면 별로 따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절에 안 와도 되니까 야 우리 어디 가서 봉사 좀 하자. 같이 부모 자식이 손잡고 나이가 더 들면
봉사하기 어렵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어디 가서 좀 봉사 좀 같이 하자. 난 한 시간 하고 너는 세 시간 해. 그러면서 나는 몸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너는 세 시간. 그래서 같이 봉사하고 오면 그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지혜를 전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부가 같이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봉사를 꾸준히 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식하고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랑 같이 봉사 좀 하러 다녀라 해가지고 봉사를 다니게 같이 하는 것도 가족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면 방편의 문이 막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한 가지로만 계속 고집하고 그것만 쭉 하고 있으면 그러면 기도가 이제 편협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더 넓어져서 여러 방편들이 나와야 되겠죠. 갑진연애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갑진연애는 어떤 거라도 생각이 일어나는 거 시도하는 거는 무죄예요. 괜찮아요. 그 아침에는 새벽에 오늘 하루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소풍 갈까 뭐 밥 먹을까 뭐 할까 운동할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가 되면 그 중에 뭔가 하나는 하게 돼요. 뭔가 이루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갑진연애는 이걸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많은 걸 시도해봐요. 기도하는 것도 시도해보고 봉사하는 것도 시도해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좋은 말 하기를 여러분들 냉장고 다 꼭 써놓으세요. 이제부터는 좋은 말 하기. 나의 마지막 죽는 날까지 좋은 말만 하리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자꾸 뭐 하다가 짜증날 때 딱 그걸 보고 아 좋은 말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갑진년은 꼭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밖에 가가지고 소금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탐욕이여 가라. 마음속에 성냄이여 가라.
마음속에 어리석으며 가라. 부처님의 자비여 오라. 부처님의 지혜여 오라.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불, 법, 승. 네, 그 자리에서 사옹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중생을 다 건지호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선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세요. 우리가 맨날 보는 바다도 방생을 하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신기하죠? 방생을 하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